한우 조무사 만났다가 신용불량자 된썰 26인가 군대 제대하고 직장 잘 다니다가 술 좋아하니까는 어쩌다 저쩌다 만난 여성이 있는데 간호 조무사였습니다. 그때 2005, 6년도면은 최저 시급이 한 3,000원 했나? 2,000원, 3,000원 했을 거야, 아마. 그래도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애들은 월급이 7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가 한 120인가 받았을걸요. 이 친구는 술 모임도 자주 가졌던 사람이고, 나 같은 경우도 보통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만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그렇게만 살다가, 여자가 끼니까, 여자 끼고 뭐잘 웃어주고, 뭐 호감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따로 연락하다가 시간이 맞아가지고 단둘이 몇번 만나게 되는. 그러다가 뭐 뻔한 스토리겠지만 모텔 가는. 그리고 모텔 갔다가 몇번 그러다가 헤어지기가 이제 그렇잖아. 내 집에 놀러 왔다가 거기 있으면 가면은 아쉬울 때가 있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모텔에서만 가끔씩 만나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다, 뭐 결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바로 덥석 물더라고요. 그 당시 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니, 군대 제대하고 뭐 1년 정도 일했는데 돈이 어딨어요. 군대 그때. 8, 9천원 받다가 나중에 13,000원 받았는데 6개월 동안 교육받느라 또 교육기간 15만원 받았나? 대기업 자회사여가지고 그래도 뭐 교육비는 받은 건데 돈이 없지. 그리고 한창 친구들 만났을 때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은행에서 받으니까 11%에 500인가 줬나? 300인가 줬을 거야 아마. 그래서 마포에 오피스텔 구했는데, 오피스텔은 처음 가보지. 거기에 공용관리비 이런 게 뭔지도 몰랐어. 나 월세 300에 33만원 오피스텔 7평짜리 원룸.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일을 그만둡니다. 몸이 안 좋다고. 그리고 뭐잘 모르잖아. 또 이게 동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20대 중반에 뭐 그런 거뭐 알겠어? 예를 들면 뭐 관리비를 뭐 같이 낸다든지 생활비를 어떻게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뭐 남자가 내야 되는 여자 벌어 먹여야 되는 결혼한 것도 아닌데 착각을 한 거지. 그 당시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많이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뭐더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한170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받아서 월세 내고, 관리비가 10몇만 원인가 또 내고, 그거에 별도로 또 우리가 사용한 뭐 전기요금이라던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녀가 같이, 그 생활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개인 여성 물품조차도 다 장보러 가면 다 나는 당연히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장보러 변희만이요. 가면은 나 혼자서는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저거 할 텐데 무슨 막한번 장보러 가면은 7만 원, 10만 원 그러는 거야.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래
우리가 저기 뭐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한 2만 원 정도 때는 괜찮은데 3만 원 그러면 고민하잖아. 그런 것처럼 7만 원 막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와 어떻게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내서 썼고 거기다가 이 친구가 뭐 생활비 달라고 자기 저기 일 쉬니까 그래서 또 얼마씩 주고 그런 생활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놀잖아. 나는 일을 하잖아. 나는 아침 7시까지 가야 돼. 주 6일이었고 퇴근을 빠르면은 6, 7시 하는데 뭐 좀 잘못 한 일이 있거나 뭐 교육 받아야 되거나 뭐 신제품 교육 받게 되면은 9시, 10시 이렇게 끝나거든. 이 친구는 놀잖아. 같이 자다가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 전화를 막 해볼 거 아니야 새벽에. 안 받아. 이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그 집 문 앞까지 남자가 데려다 주더라고. 그 소리를 들었어. 또 엄청 열받지. 엄청 싸웠는데 싸우고 막 일 가는 동 마는 동 막 그러고 살았고. 근데 이제 또 그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끝냈으면 그냥 땡인데 그게 되나? 19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헤어지기도 싫고. 아니냐? 네. 근데 뭐 이거를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 친구가 계속 이럽니다. 계속 이 친구는 이성 친구가 되게 많았던 여자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2년을 사귀는데 2년 동안 동거를 하는데 결혼하려고 우리 부모님도 소개를 해드렸고 소개를 시켰고 엄마랑 별도로 자기들끼리 요리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랬어. 왜냐면은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가서 같이 살거든. 보증금을 좀 도와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일을 안 합니다. 계속 일을 안 하고 계속 밤에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헬스 끊어야 되겠다 돈 달라 그러고 본인이 무슨 그 저축보험인가 연금 들었는데 50만 원을 들었다고 그거 이번에 못 내면 안 된다고 해서 50만 원 달라고 그러고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돈 준 적도 있었고 현금 서비스를 그때 처음 받아봤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용이 나빠지는 신용 그거에 대한 뭐 저거 할 때도 아니야. 2006년 7년 이때. 아 결국에는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싸운 거야. 이 친구 막 술 취해가지고 부엌 칼 막 들고 쫓아오고 막 그랬어. 안녕하세요. 몇 번을 이 친구가 짐 싸고 나갔는데 이 짐 싸고 나가면은 얼마나 그 허전한지는 경험을 해봐야 될 거야. 막 그냥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밥 생각은 전혀 안 나고 담배만 막 피는 거야. 담배를 피는데 목이 너무 아파. 넘기지도 못해. 근데 또 피는 거야. 그리고 막 울부짖어. 왜냐면 전화를 안 받거든. 그러다가 계좌번호로 돈도 얼마 없으면서 송금해주고 3만 원, 5만 원 막 그렇게 몇 번 보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 한번 오더라고. 와라. 또 화해하고 또 오고 나중에 또 남자한테 또 연락 오고 결국은 회사를 그만둡니다. 이 친구가 내가 회식 때 연락 안 받았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떠버리고 다음날 새벽에 남의 차 타고 나오더라고. 내가 항상 7시 반쯤 출근하는데 7시 반쯤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만둘 때니까 7시까지 가야 되죠. 이 친구 안 들어오고 거의 뜬 눈으로 밤새우다가 도저히 막 안 되겠어가지고 빨리 일을 가자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검은색 무슨 찬지도 몰라.
중형차 이상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리고 남자가 운전석에서 또 내려서 서서 보고 있고 이 친구는 나를 모른 체하고 그냥 나를 스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 막 그런 소리를 하면서 쫓아갔지. 출근하다 말고 뭐 사촌 오빠래. 하여튼 아, 그 사람이 누군진 지금도 모르고. 하여튼 연락이 안 되는 여자는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뭐 간호조무사라서 그래야 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조금 이 여자가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계속 그 뭐라고 해 이거 이렇게 푸시하면은 넘어가는 거 가지 못해. 그런 것도 좀 있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지고도 또 갔어. 그거는 제가 얘기했고. 가면은 하여튼 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돼.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아예 이제 끝났어. 끝나고 나갔어. 아예 나갔어. 그리고 친구들 보고 술 밤새 퍼놓고 밤에 난 들어왔지. 얘가 없을 거 이제 나도 적은 거야. 난. 들어왔는데 택배가 와 있네. 택배 열어봤더니만 남자 운전석 앞에 그 전화번호 부재중 전화번호 넣는 그 손가락만한 그 전화번호 있겠는데 그거 달린 쿠션이 백호 뭐야 남자한테 주어서 난 차도 그 전화를 밤 12시에 그 전화번호 전화를 혹시 누구 아시냐? 본인 남자친구야. 왜? 난 그때 술 취했잖아. 지금 2년 동안 아직 나랑 같이 산 여자가 그리고 난 끊어버렸는데 이 남자 계속 전화하는 게 당황한 거지. 나는 내일 아주 잘 됐다고 해서 끊어버렸는데 나중에는 그때 네이트온이 있었는데 네이트온으로 쌍욕을 하는 거야. 몇 번이나 이렇게 싸우고 중매산에 하다가 회사 팀장님이랑 사이가 벌어지고 실제로 저는 약속을 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제가 그래서 그거를 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할 줄 아는데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알아봐야지 하고 했는데 예전에 은행에서 받았던 그 11% 몇 백만 원 그거를 그게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든 은행한테 물어보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마 뭐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왜 강력범죄자들 그 하는 소리 실미약인가 그런 거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냥 좀 분별력이 좀 흐트러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카드론 20몇 프로짜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갚아버립니다. 미친놈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한두 달 뒤인가 이제 안 봐. 당장에는 뭐 조금 저거 하니까 그냥 만기 연장 신청하거나 하여튼 은행원이랑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뭐 부모님이랑 상의할 그것도 아니고 이게 나가버렸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도 막 못하고 술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월세도 못 내게 되고 그러다가 신용불량이 된 거예요. 그 가평계곡 살인사건 그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솔직히 그 여자, 그 이은혜라는 여자, 김은혜인가 그 여자는 진짜 무서운 여자지만, 남자를 보면은 그런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좀, 저는 하여튼 이 여자 이후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나고 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내가 그 가수 휘성 좋아하지만은 그 친구가 옛날에 아이비랑 저러다가 배신당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지금까지도 결혼을 40 넘어서도 못하는 것 같고, 좀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은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하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 특히 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어린애들이 막 고졸 언빵가 그런 거 나오면 보면은 막 결혼할래 막 싸우잖아, 막 안 하면 죽을래 막. 그 어릴 때는 서로 좀 순하고 착하고 뭐 성실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래도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아니 30, 40대보다 분별력 20대가 많겠어? 10대들이 많겠어? 아무래도 분별력이 좀 적어 하지.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아, 그래도 이 여자 사진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냥 한번, 이거 뭐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거는 그냥 첨부해서 올린 거고. 아무튼 이성, 우리가 뭐 소개를 받는다 하는 그게, 사실 남자들 중 좀 놀아본 사람들 어디 좀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있잖아. 가보면은 여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 여자들 진짜 미어 터져. 업종별로도 뭐 1종이든 2종이든 뭐 어? 풀 뭐 단란, 북창 뭐 다 가봐. 그런 애들 나중에 다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게 소개지. 이런 사람 잘,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간호조무사 그 짧은 1년하고 따는 거잖아. 1년 공부하고 경력이 짧어. 일한 경력이. 나이는 나보다 두 살이 많았어. 그동안 뭐 했을까? 대학교도 안 갔는데. 뭐가 있는 거야? 과거에 뭘 했던 여인지 모르는 거야. 고등학교 때에서 20대 초중반까지 이게 가려져 있지.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어. 과거를 숨기고, 과거를 알 수 없고, 친구들도 좀 그렇고, 이런 사람은 주의해. 정말 주의해. 나처럼 되지 마.